쌀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2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쌀초, 미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묵은 쌀은 창미라 하기도 하고 산미라 하기도 한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역시 정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셔야 되겠죠. 방법 1, 방법 2, 방법 3. 이렇게 방법 1에는 4단계, 방법 2에는 총 6단계, 방법 3에는 5단계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방법 1은 독이 필요하고 방법 2에는 병, 버들 가지, 꼬챙이가 필요하고 방법 3에는 독이 필요합니다. 연꽃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연꽃 식초 만드는 방법 연화초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제세인술 이렇게 참고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1. 밀가루 한 대와 연꽃 세 송이를 찧어 곱게 가루 내어 환을 만든다. 2. 종이봉투에 넣어 바람이 통하는 곳에 매달아 둔다. 3. 1개월이 지난 현미 한 마를 물에 하룻밤 불려 찌고 물 한 말 2의 연꽃가루를 함께 섞어 식초를 빚는다. 4. 종이를 일곱 겹으로 층층이 단단하게 밀봉하며 매 겹마다 7일이라는 글자를 써 넣는다. 6. 7일이 지날 때마다 한 겹씩 벗겨내어 49일이 되는 날에 이렇게 밀봉한다. 7. 떠낸 초를 팔팔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